그 커리큘럼을 시작을 했어요. 퍼프트레이닝. 좋네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밸런스 독에서 배웠던 거를 하려다가 선생님 블로그에 표로 된거 기억 안 있었잖아요. 나네. 그거 좀 질문이 있었어요. 표로 했어. 어떤 표현이야? 아, 이건 진짜 간략하게 해놓은 거예요. 네. 정말 딱 있어야 될 것만 있는 네, 것 핵심만 같아가지고. 쭉 만든 건데,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네, 뭐 한번 생각해 첫 번째, socializing. 이거 사회화예요. 주세요. 근데 사회화를 또 구분해요. 오브젝트. 그러니까 일단 행동 평가를 해야 돼요. 어떤 애들은 까만 큰 물체만 봐도 겁을 먹는 애들이 있고, 그런 애들은 또 거기에 따른 다른 교육을 세워야 되고, 옛날에 내가 키우던 제이가 그런 경우였어요. 걔는 까만 봉투가 바람에 길에서 굴러가기만 해도 막 자지러져가지고 짖어요, 그걸 보고. 동상 보도 그것도 짖어요. 오토바이 커버 씌우는 거, 차 씌우는 거다 짖었던 애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혹시 얘가 겁먹는 어떤 게? 물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다른 개들에 대한 독스. 개들에 대한 사회, 그 다음에 낯선 사람들에 대한 사회와 소음에 대한 사회와 그 다음에 냄새에 대한 사회와 아, 냄새에 대한 것도. 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장날에 아, 그 시장을 인간 데려가는 거예요. 냄새. 거기는 소음도 많고 사람도 많고 냄새도 막 음식 팔고 그렇게 자극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이 그런 장 또는 시장 전통시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순댓집 있죠. 거기 가서 점심으로 순대국밥을 먹고 순대를 순대를 나눠주는 주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거기에 자꾸 시장 쪽에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분 좋게 갈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병원.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일부러 간식 고르는 척 하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그다음 싸구려 간식 하나 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 있죠. 병원 그 포르말린 냄새라든지 소독약 냄새. 거기도 익숙하게 만들어줘요. 거기서도 간식을 사가지고 줘가지고 그 냄새가 좋은 느낌을 주도록. 대신 아무것도 안 해요. 가가지고 진찰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찰 받을 때만 데리고 가니까 애들이 병원 가면 이제 진찰 불쾌한 것과 그 냄새를 연관시키거든요. 그래서 진찰 받기 전에 가서 간식을 사가지고 몇번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그 냄새는 즐거운 경험이만 되는 거예요. 후각이 되게 중요해요. 걔들한테는 강렬하고. 그 후각에 대한 편도체에서 경험을 좋은 느낌으로 그걸 저장을 할 거냐, 내 속으로. 아니면 불쾌한 것을 저장할 거냐에 따라가지고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얘들이 이제 병원 가는 것들을 즐겁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요. 일이 생겼을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일이 없을 때 가서 즐거운 기억들을 거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화의 진짜 개념이에요. 예. 아, 병원에 가면 또 다른 개들도 많고. 네. 냄새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병원에 가도 애들이 병원인 걸 알고 싫어하나 봐요. 그럼요. 그 냄새가 있잖아요. 특유의. 그 소독약 냄새가. 그리고 또 만지는 것에 대한 사회화도 해야 돼요. 만지는 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겨드랑이라든지 배 이런 데들을 살살살 만져주는 거예요. 가지고 마치 진찰하듯이 낯선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우리 애를 머리만 만지지 말고 딴 데도 몸 구석구석 좀 만들어주고 뒤집어 까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얘네는 그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금방 적응해 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면은 나중에 병원에서 정말 그냥 잔지 촉진해야 되는데 진정제 놔야 되고 이러는 막 입질하고 수의사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지 그 개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개들이 아닌 거예요. 그걸 못 해봤던 거예요. 다 경험시켜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견주가 좀 대범해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자기 이렇게 만질 때 이렇게 예민하게 하는 게 정상인 거죠. 처음에는 중립적이에요.
그 애들은 모든 사물에 대해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중립적이야. 한 번도 경험을 못했으니까. 첫 경험이 근데 되게 중요해요. 첫 경험에 어떠한 색, 감정의 색깔을 입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가 성장해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처음 스킨십 할 때는 무조건 좀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니까 가급적 주무르면 안 돼요. 닿을 때만. 예. 먼저. 주무르면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주무르면은 얘들은 진짜 우리가 고통받는 마사지 받는 기분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의 손의 힘이, 그럼 난 부드럽게만, 얘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 결과적으로 걔를 마사지 샵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 인간이. 아픈 거예요. 아플 때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게 심해질수록,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애들이 힘 조절을 못 해요. 막 꽉 쥐고. 그럼 애들은 나중에 만지면 으르렁대고. 싫은 거야. 만져주는 게 싫은 거야. 그 나쁜 감각이 거기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라 애들한테 만질 때 손 등으로 만지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강아지들은 살살살. 그리고 민감한 부분들, 배, 사타구니, 겨드랑이, 턱 밑 이런 데를 살살살 부드럽게 만져줘야지 얘가 패팅에 대한 좋은 느낌이 만들어진다고요. 불쾌감을 만들어주면 안 돼요. 냄새, 촉각, 그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다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 돼요.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오감을 다. 그렇죠. 네. 저는 노래방에도 데리고 갔어요. 노래방 출입이 되나요? 이제 교육 목적으로 왔다고 하고. 강아지 때는 또 이쁘니까 손님 없는 노래방으로 가면은 손님 내쫓지 않는다고요. 요즘에 코인 노래방도 많아요. 네. 크레에 넣어가지고 가면 되니까.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소음에도 노출시켜요. 나중에 천둥 소리 듣고 놀래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자도록, 노래 부르는데 자도록 만든 그 옆에서 편하게. 아니면 돼지 등 하나 넣어가지고 크레이트에서 그거 씹으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게.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애들하고 놀리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따라서 또 설계를 쭉 하고. 네. 그게 여기에 나오는 Socializing to Object, Dogs, Stranger 이런 얘기입니다. 리콜. 리콜 교육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트리 다이빙 연습을 하면서 오는 걸 먼저 첫 단계로 형성을 해주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마당이라는데 이런 데 나가가지고 오면은 주는, 오면 무조건 주는, 많이 봤죠. 릴라이블 리콜이라고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요. 난이도를 높인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얘가 유혹할 만한 디스트랙션이 있는 데서 리콜이 되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애들이 싸우다가도 부르면 따닥 달려올 정도. 다른 개들이랑 신나게 놀다가도 부르면 후다닥 달라올 수 있는데, 그걸 릴라이블 리콜이라고 그래요. 단계별로 하나씩. 그 다음에 크레이 게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터그 오브 워도 물욕을 키우는 게임이 터그 놀이가 아니에요. 셀프 컨트롤. 그 흥분된 상태에서도 흥분했다가 가라앉는 걸 연습시키는 게 진짜 터그 놀이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본능 수준까지 올라가 으르렁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럼 본능의 소리거든요. 으르렁하는 거. 거기서도 트랩하면 바로 탁 넣고 아 정신 차려가지고 이걸 연습시키는 거야. 이거를. 그게 목적인데 사람들은 물욕을 키운다고 애를 미친 개를 만들어 놔. 그리고서 아 터그 훈련하면 애들이 흥분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 흥분까지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본능 레벨까지 올라갔더라도. 그리고 그 속에서 이걸 즐겁게 놀이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나하고 상호작용 협력하는 거예요. 그게 터그 오브 워의 사실은 기본인데, 예, 훈련소에서는 물욕 키운다고 막 울려놓으니까 미친 개가 되니까. 아, 어떤 훈련사는 터그 놀이 하지 마세요. 애들 흥분해가지고 미친 개 돼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뭘 어떤 이 교육이 진짜 뭔지를. 그리고 패치까지 가르쳐야 되고 턱 던져서 물어오는 것까지. 그래야 나중에 원바인이라든지 아니면 터그놀이 할 때, 아니 어질리티 할 때 이거 터그를 써도 되거든요. 먹을 거 대신 터그를 던지, 낮에 보상으로 던져주면 그걸 물고서 나한테 헬스에 오면 또 뛰고 또 던져주고. 근데 어떤 애들 물고 도망가. 어질리티가 안 돼. 가져와야죠. 어질리티 또 다시 바로 할 수 있는데 물고 도망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래서 서구, 이 터그 오브 워를 한 그 목적 하나도 패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놀이의 과정으로 회수하는 것까지는 놀이로 보는 거예요. 터그 놀이로. 루즈 리쉬 워킹. 이게 어렸을 때 이 산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루즈 리쉬라는 것은 리쉬를 땡기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해서 같이 걷는 걸 연습을. 따라 훈련이 아닙니다. 따라는 바짝 잡죠. 네, 바짝 잡고 이렇게 쳐다보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루즈 리쉬는 줄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걸으면서 늘어진 걸 루즈 리쉬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냄새 맡고 나랑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뛰다가 뛰는 것, 보조 맞추기, 경보, 좀 빠르게 걷는 거, 그 다음에 완보, 천천히 걷는 거에서 내가 그걸 다 이걸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커서 산책 훈련, 산책 문제 안 생깁니다. 왜냐면 사회화에서 개들에 대한 사회화도 이미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워킹을 하는 거예요. 낯선 개를 만나도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긴장하거나 이미 개들에 대한 사회화도. 그 순서를 먼저 밟아야지. 산책 훈련을 한답시고 와이와이와 짖는 뭐 이상한 애들 자꾸 만나게 되면 산책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훈련만 따로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일단 아이들에 대한 소셜라이제이션 투 독스에 대한 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한계가. 이걸 어렸을 때 가르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편해요. 금방 익히고 애들이. 근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커서 문제 행동이라고 교정하려고 들어와요. 교육도 안 해놓고서. 그 다음에 릴렉싱. 릴렉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밖이나 공원에 가가지고 얘가 내 옆에 착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하는 걸 릴렉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요. 편의점 앞에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오징어 안주 사고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얘 옆에다가 의자에다 묶어놓고 하나씩 안주, 하나씩 나눠먹는 거예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여유있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관심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얘가 차분해져요. 기다려주면 돼. 안대를 가리킬 필요도 없어요. 흥분하더라도 그냥 냅둬요. 그냥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가끔 나 쳐다보면 오징어 나한테 관심 돌리면 포커싱은 오징어 그냥 조금씩 주고. 그리고 나중에 딱 붙어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계속 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한두 시간이냐 그러면은 얘도 피로해져요. 엎드려요. 그 엎드리는 순간 느긋한 마음,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때 주고. 그래서 장기간 오랫동안 몇 번 하면은 이제는 나가면은 오징어 먹는 행위가 되는 거. 좋은 기억이 이제 밖에 나와서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 하고 훈련하고 보상해주고 훈련하고 보상 이런 개념이 생활교육이에요.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마치 홈리스 피플이 자기가 먹는 샌드위치 걔랑 나눠 먹듯이. 홈리스 피플의 개들은요 진짜 릴렉스예요. 외국 나가서 한번 보세요. 개들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잖아요. 진짜 착해요. 사람 보고 짖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을 안 가져요. 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예, 짐 싸가지고 이동하면 쫄래쫄래 쫓아와요. 오프리시에도 쫓아와요. 편안하게. 생활교육이에요. 얘네들이 무슨 리콜 교육을 받고 워킹 교육을 전혀 안 받았어요. 자, 길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리더랑. 얘네는 진짜 행복한 게예요. 주인이 먹는 거 똑같이 다 나눠 먹죠. 같이 자죠.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이뻐해 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해코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걸 우리가 흉내 내는 거예요. 편의점 가서. 노숙자, 노숙자 연기. 또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배직 오비디언스. 배직 오비디언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오비디언스라는 건 복종훈련으로 번역을 하는데 복종이 아니에요. 오베이라는 단어에서 평상 명,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영어에서 obey는 규칙을 준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고 복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을 스스로 obey, 준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법을 준수하다. So, obey, obedience를 하는데 놀이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는 말보다는 행동 언어로 먼저 가르치잖아요. 저쪽에 개, 채워놓고 한 20m 뒤에 가 이렇게 해봐요. 앉는지 서여놓고 스테이 해놓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앉는지 봐요. 엎드리는지 봐요. 이런 놀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몇 미터가 떨어져 있든지 저기 100m 밖에서 찻길 건너려고 해. 네. 딱 앉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신으로 이렇게 라이프 스킬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 따라 엎드려 막 군인처럼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저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굳이 굳이 더 재밌어요. 이런 게 몇 미터까지 될까? 그래서 거기서 스테이 딱 해놓고서 쫙 와요. 여기까지 50m 뒤로 와요. 거기서 딱 이래 봐요. 안 된지 봐요. 앉으면 또 딱 가가지고 잘했어. 툭툭툭 또 맛있는 거 또 50m 또 와요. 엎드려 엎드리는지 봐. 이게 오비디언스 놀이의 플레이예요. 그 다음에 저쪽하고 이쪽하고 개 같이 데리고 가면서 딱 마주치고 또 지나가고 그것도 이제 산책 예비 훈련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두 사람 줄을 딱 놓고 앉아시켜 놓고 또 따로 가요. 50m씩 두 사람들이니까 또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개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개들이 디스트랙션이 되는 거고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것도 해보는 거예요. 또 이름 불러가지고 개만 오게 하고 이게 오비디언스 플레이예요. 그래서 영국 크라프트 같은데 보면 거기도 오비디언스 있어요. 근데 따라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팀이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그 패턴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서로 막 디스트랙션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긴장을 안 하고 막 이러고 막 이러지 않고 편안하게 릴렉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오베이 준수 나의 내가 어떤 신호를 하면은 그 지키는 놀이예요. 규칙을 지키는 놀이예요. 지금의 앉아 엎드려 기다려 그런 IPO 쪽에서 나온 오비디언스하고는 막 개념이 달라요. 패밀리 독쪽은 즐겁게 놀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음식 가지고 셀프 컨트롤 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가지고도 하고요. 장난감도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가지고 해요. 멀티 셀프 토이 투 토이즈 플레이라고 하는 걸 내가 영상에 올려놨을 거예요. 하나를 던져요. 얘는 그 쫓아가잖아요. 그걸 쫓아가지 않고 일단 기다리게 해가지고 내가 오케이 하면 가져오도록 하는 거. 그것도 토이 가지고서 패치 훈련 중에 하나예요. 던지면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거에 대면은 그 다음에는 셀프 컨트롤에다 하나 집어넣어요. 던지면 무조건 쫓아가는 거 이제는 아니야. 룰의 규칙을 바꿔요. 오케이 하면 나한테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놀아요. 이거 가지고 서그해요. 내가 탁 놓으면은 이거 가지고 혼자 도망가서 노는 게 아니라 탁 놓고 내가 옆에 있는 거 지금 이거를 또 무는 그래서 토이 자체에 에딕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핸들러하고 노는 것에 더 재밌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토이즈 플레이라고 그래요. 장난감 두 개 갖고 놀기. 하지만 이 장난감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나랑 노는 거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 개 가지고 막 놀다가 탁 놓으면 탁 놓고 내 걸 탁 잡으면 이쪽으로 와서 이걸 또 놀고 놓고 또 이거 하면 이거 하고 그 다음 단계는
그걸 던져요. 기다리겠죠?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불러요. 저걸 선택할래? 날 선택할래? 내 쪽으로 와야 돼. 저쪽에 한 사람이 있어야 돼. 이걸 만약에 달려가서 저걸 물잖아요. 저쪽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기서 헬퍼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저쪽을 달려가면 이걸 치워야 돼요. 처음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쪽에서 던져놓고 이쪽으로 와서 불러요. 가다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여기서 터그놀이를 해주는 거야. 즉 핸들러 가치를 높이는 거지 장난감 가치를 높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요. 그런 것들 다 투토이즈 플레이라 그래요. 그래서 핸들러의 가치를 높이는 핸들러가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지는 거야. 즐거워지고 장난감 자체가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장난감을 던져주고 혼자 놀게. 혼자 놀게 하는 거야. 나는 그럼 장난감 밴딩 머신이 되는 거예요. 장난감을 공급해주는 기계밖에 안 돼요. 재미는 없어요. 얘들이 뭐 내가 줬다고 고마워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나중에는 장난감 옷을 와가지고 내놓으라고 명령 내리고 또는 장난감 가지고 와서 던지라고 명령 내리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애 똑똑해요. 나한테 놀자고 왔어요. 놀자고 온 게 아니라 던지라고 명령 내리러 온 거예요. 그런 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주인에 대한 가치는 없고 언제든지 버려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장난감이. 그런 개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지금. 장난감 놀다가 항상 치우고 치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치우고 나랑 노는 그냥 도구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거. 근데 내가 없이 장난감 가지고 얘가 놀기 시작했다. 그러면 나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는 거예요. 장난감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애들은 그 어렸을 때 그러니까 터그워보고 터그놀이를 어렸을 때 터그놀이는 사냥놀이예요.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는요. 왜 사냥놀이냐면은 보통 이제 자연에서는 사냥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냥감 반쯤 죽인 다음에 어미가 애들에다 갖다 놔요. 아... 다큐멘터리에서 보셨죠. 그러면 애들이 도망가려고 막 하는 게 그럼 애들이 잡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무는 것을 이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다가 이제 애가 죽어버리잖아요. 안 물어요. 죽은 사냥감들 막 물고 막 미친 듯이 터는 거 보셨어요? 안 털어요. 이게 놀이의 핵심이에요. 터그놀이. 이 새를 잡아왔어요. 터그라는 새를 잡아왔어요. 내가 흔들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서 무는 거예요. 사냥 본능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사냥본능이에요. 탁 물어요. 내가 막 반항해요. 바다다다 죽기 전에 막 떨듯이 잔인한 표현이겠지만 그러다가 내가 안 흔들어요. 그 죽은 거예요. 놔야 돼요. 근데 너무 흥분을 시켜가지고 이런 규칙들을 가르쳐주는 게 그러니까 어미가 사냥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터그워의 본질이에요. 얘가 도망갔어. 던져온 거예요. 내가 터그를.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죠. 어디로 갈 거야? 지 혼자 먹을 거야? 아니, 다시 어미 있는 쪽으로 물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때 그걸 가리키면은 장난감을 갖고 놀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잖아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사냥 기술을 못 배워요. 그래서 동물원 있는 개들을 야생에 방생할 때 사냥을 가리키죠, 사람이. 그 시기가 있어요. 가르쳐야 되는 시기. 시기를 놓치면 힘들겠네요. 네, 흔들어요. 시기를 놓치면은 대부분의 개들에서 대부분이에요.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확 쫓는 애들도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사냥 본능이에요. 개들이가 개들은 사냥 육식 동물이잖아요. 사냥에서 그게 없으면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개라고 하면 유전자 속에. 근데 그것을 발현시키는 것은 특정한 시기의 학습. 그게 터그 오브 워의 본질입니다. 제가 치치뽀뽀랑 터그놀이를 할 때 둘 다 애기 때는 이게 무는 게 약해가지고 제가 세게 못 흔들었거든요. 근데 치치는 계속 하니까 이제 세게 물어가지고 예, 그 다음부터는 점점 흥분도가 올라가요. 네. 예민한 애들은 살짝 물었다가 놔요. 폭포는 다가오지도 못해. 놀래가지고. 아, 이걸 낚싯줄 같은 걸로 이렇게 네. 내가 행동을 작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길게 줄달아가지고 멀리서 이렇게 뭐 흔들린다. 얘가 뱀처럼 이렇게 기어가게 막 만든다. 호기심을 처음엔 interesting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진적으로. 네. 흥미를 먼저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ttraction, 유혹.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단계를 밟아야지 예민한 애들한테는 처음에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 움직임에 놀라요. 그거 놀라. 예. 그러면 아예 멀어져 버려요. 네거티브 마인드.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들이 경험이든지 강아지 때는 처음에 그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이, 감정이 그 경험에 더 씌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처음 행동 평가할 때 최대한 섬세하게. 그렇죠. 예. 그나마 치치가 옆에서 막 재밌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뽀뽀는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오려고 해서 인터레스팅이 생기는 거예요. 호기심. 어? 뭐지? 저 왜 저러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뚱이는 그래도 좀 장난감을 가지고 놀락말락 하는데 설이는 이제 뚱이가랑 장난감 가서 놀라가면 아예 그냥 캔날 들어가서 구경만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터구 중에 지퍼 달려가지고 속에다가 지퍼가 아니라 속에다가 간식을 넣을 수 있는 터그들이 있어요.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꺼내 먹도록 이렇게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걸 던지거나 같이 놀면서 그 다음에 꺼내 먹도록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는 방식, 인터레스팅을 끌어올리는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든 그냥 흥미만. 그렇죠. 흥미, 즐거움. 물 그 경험에다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터구 훈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할 줄 아는 애들한테 뭘 훈련을 시켜요? 건방진 인간들. 예. 네.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막 내야 돼요.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흥미를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 예민한 소심한 애들은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고. 요즘 유치원에 그런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예. 게임이 안 돼. 콩 장난감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 장난감 보면 안에다가 뭐 치즈 같은 짜놔가지고 이렇게 유인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거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콩에서, 콩이라는 회사에서. 네. 그게 다 그런 것들의 기초. 장난감이 흥미를 갖게 만드는 거고. 저기 터구 중에도 저쪽에 운동량 하나 떨어져 있던데 터구 중에서 보안에다 뭘 이렇게 뜰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던지지 않고 그냥 그 터구에 넣어가지고 그 터구를 해가지고 혼자 찾아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조금 살짝 던지고 그래서 물면은 내가 살짝 당겨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건드려 보는 거예요. 예민한 애들한테는 소심하고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흥미가 점점점 올라오게. 그다음에 네. 셀프 컨트롤, 리드 피플, 독스 이런 것들. 사람 바꿔가면서도 셀프 컨트롤을 해가고요. 그러니까 훈련사하고 얘하고의 관계만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을 다른 훈련사가 와서 돌아가면서 할 수 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한 셀프 컨트롤을 갖도록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변에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부러 막 그러고 소리도 내고 그 다음에 우산 짚고도 가고 카트도 끌면서 가고 하면서도 셀프 컨트롤 포커싱 하는 기억들을 하고 옆에 헬퍼들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생활적으로 교육해도 되죠. 예, 되죠. 그 다음에 개들 풀어놓고 얘랑 나랑 셀프 컨트롤을 하고 개들 육각장 안에 들어가서 밖에는 개들 막 돌아다니고 짖고 난리치고 하는데도 나 셀프 컨트롤을 하면서 포커싱하게 만들고 그러한 외부 자극에 동요되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환경 교육들을 세팅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디 어웨니스는 뭐 다 할 거고 포파우즈, 인더 그게 온더박스, 예, 우글보드, 레더게임 사다리 놓고서 사다리 거기
지나가게. 아. 그러면 발에 쓴 걸리지 않도록 의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걸리면 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신경 써서 가도록 퍼프 트레이닝 과정이 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다리도 만들자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아니야, 사다리 사면 되지. 사다리, 나무 사다리 만드세요. 간단하게 만드셔도 돼요. 예. 10칸 정도만 해도 10칸 정도 4, 5칸만 만들어도 그럼 애들이 그 안 밟는 신경을 발 신경 쓰기 시작해. 그게 바디 어웨니스예요. 우리는 피트니스라는 말 안 해요. 걔들한테 무슨 피트니스를 시켜요? 왜? 대신 운동 신경 개발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바디 어웨니스라고 그래. 이것이 운동 신경 개발이란 뜻이에요. 헬창 안 만듭니다. 그 다음에 스몰 티터 위에 있는 그 작은 시소. 아, 널반지에다 밑에다가 수건 감아가지고 넣어 해도 돼요 집에서. 그게 스몰 티터예요. 요즘 그거 하는데 생각보다는 잘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백워킹 뒤로 가는 거 가리켜요. 요 조그만 틈에서 뒤로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개들이 뒤로 가는 거 익숙치가 않아요. 자연에서 뒤로 가는 거는 도망칠 때 물러설 때 밖에 없는데 그랬다가 이제 의도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루어링. 그래서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들을 루어링으로 가리키는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 거는 루어링으로 해요. 어떻게 하면 먹을 걸 가지고서 뒤로 미는 걸로. 이렇게 하면 뒤로 가는 걸로. 왜 그러나 뒤로 가는 거를 왜 가리키냐면 운동신경 개발이에요. 이것도요. 뒷발부터 움직여야 돼. 항상 앞발부터 움직였어요. 앞으로만 이동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뒷발부터 움직이는 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트니스랑 개념이 달라요. 이건 운동신경 개발이에요. 몸 쓰는 법. 그 다음에 그라운드 워크. 림프 알지존. 턱 던져서 오면은 주고 또 돌려가지고 오다가 이렇게 돌아서 내 앞으로 리인포스먼트 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질리티를 위한 기초 과정인 거죠. 트리 다이빙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사이드. 딱딱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딱 같은 방향을 쳐다볼 수 있게. 그래야 내가 어딜 방향 달리는 방향 그래서 사이드를 꼭 가리켜요. 그 다음에 BCBL 블라인드 크로스 바디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안 가게 올 때는 항상 가로질러 오지 않고 항상 내 옆으로 내가 쳐다보는 방향으로 오도록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로질러 내 등대를 가로질러 가게 되면 내가 걔를 순간적으로 놓쳐요. 그 지멋대로 움직여요.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왼쪽에 와있어.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BCBL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없고 같이 허들 없이 뛰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고 내가 이쪽으로 돌면 이렇게 돌고 하면서 나랑 일정 거리를 둬가지고 같이 뛰는 걸 가리켜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허들 있으면 이제 그거 넘는 것 뿐이에요. 넘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걔들 다 넘을 줄 알아요. 앞에 장애물 있으면 바보들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디폴트 값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랑 같이 이렇게 뛰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라운드 워크라 그래요. 장애물 없이 하는 거. 그 다음에 퍼피 그리드 점프. 점핑 그리드라고 과정이 이건 따로 있어요. 또 이건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건 어질리티. 네, 어질리티 하기 전에 이제 허드를 등간격으로 놓고 점프하는 연습을 하고 또 거리를 서로 막 다르게 넓게 좁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어디서 테이크오프 점프를 시작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어질리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점프 가르치는 겁니다. 점프가 제일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원업 투업 같은 그 그렇죠. 그게 바로 점핑 그리드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나중에는 높이를 막 다르게 해요. 낮게 높게 낮게 높게 해서 점프 높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는 거예요. 허들 간의 거리에 대한 감각, 높낮이에 대한 감각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다 건드리고 막 예, 기초를 다져주는 거예요. 점핑에 대한. 점핑을 잘 가리키잖아요. 그럼 실기의 단축이 돼요. 점핑 장애물이 제일 많잖아요. 장애물 중에. 예. 뭐 다른 거는 그리고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점핑 기초를 그리 점핑 그리드라고 하는 과목이 따로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르치는데 점핑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단지 넘는 걸 가르치지 점핑 기술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계속 코스만 계속 네. 똑같은 코스만 돈다고 하더라고요. 준 씨가 예 안복 훈련이죠. 우리는 한 세션에
3분 기준이에요. 그리고 5분을 절대 넘지 않아요. 반복 훈련 안 해. 어질리는 반복이 아니에요. 밸런스 도에서도 그냥 두 번 뛰고 네. 다른 코스는 뭐. 그 다음에 원점프, 투점프. 하들 하나, 두 개 가지고 샌들링 연습하는 과정. 그거 이게 기초 업트레이닝 과정입니다. 그 리어크로스 할 때 예. 애들이 뒷개척도 느껴야 된다고 그러시던데. 아, 그건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걸 가르치면 돼요. 그렇게. 예. 그 보통 애들이 걔들이 돌더라고요. 아예 몸을 돌아버리더라고요. 예, 늦어서 그래요. 움직이는 사람이 핸들러가 늦은 거예요. 고개를 뒤를 쳐다보는 것은. 완전 딱 허들 뛰려고 하는 순간 내가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가버려서. 자연스럽게 뛰는데 옆에서 뭐가 느껴져. 쳐다볼 수밖에 없어. 이쪽으로 뒤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옆을 쳐다보는. 옆에 인기척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원점프에서 그것부터 가리키는 거예요. 원점프에서 내가 얘가 뛸 때 이렇게 했는데 얘가 뛸 때 이렇게 가는 건 되게 쉽잖아요. 옆에다 놓고서 뛰면 나 이쪽으로 바로 움직여요. 그거를 점점 거리. 그걸 거리를 나중에 더 오래 가는 거야.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막 하니까 얘가 뒤쳐다보고 빙글빙글 돌고. 맞아. 여기 갔다가 여기. 예. 근데 그걸 기초를 안 가르쳐 줬으니까. 걔는 이미 알아요. 어느 쪽으로 갈지 핸들러를 띠 달려가면서 느껴요. 아, 네. 내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하는데 여기 같이 뛰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얘는 느껴요. 그런 것들 연습을 자꾸 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잡아내서 인스트럭터가 타이밍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어질티 인스트럭터의 목표예요. 똑같은 코스가 가지고 반복적으로 돌리는 게 어질티 인스트럭터가 그 팀의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체크해 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이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어질티 인스트럭터예요. 어질리티는 트레이너라고 안 합니다. 어질리티 인스트럭터라고 해요. 외국에서는 다 어질리티 트레이너라고 안 해요. 왜? 훈련이 아니거든요. 어질리티는 인스트럭터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어질리티 할 때는 나는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인스트럭터지. 그래서 이 팀은 팀의 코치가 되는 팀 코치가 되는 거예요. 이 팀의 약점들을 분석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코치니까. 어질리티 할 때 그 코스 보고 어떻게 핸들링 할지 좀 퀴즈를 푸는 느낌이어서 재밌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 어질리티 스트라테지라고 핸들링 스트라테지라고 그래요. 그건 고급 과정에서 배워요. 그리고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프론트 코스를 할 때 리어 크로스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팀에 맞게 결정해요. 그 개의 속도라든지 핸들러의 속도에 따라서 이 팀은 프론트 크로스가 여기서 더 나아 리어 크로스가 나아 이런 것들을 그거를 가지고 타임을 재면서 평상시에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팀한테 맞는 핸들링 전략은 어떤 거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그쪽을 강화시켜주고 그때 프로까지 가는 거죠.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그래서 저는 풀코스를 안 만들어요. 어질리티 가르칠 때 보통 6개 정도까지 코스를 만들어서 연습을 시켜요. 그 안에서 핸들링을 다 하도록. 왜 그러냐면은 보통 한 코스가 20개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5개짜리를 매일 연습을 해요. 그러면 20개를 네 개로 쪼개서 핸들링 전략을 짜요. 다 외운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네 세트 조합으로 외우는 거예요. 첫 번째 미니 코스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계속 그 개수대로 연습을 하게 되면 몸에 배버려요. 외워져요 그냥. 그렇게 쪼개서 핸들링 하는 게. 그 다음에 끝나면은 다시 또 미니 코스 다섯 개 뛰는 거예요. 그럼 빨리 외워져요.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핸들링을 외워요. 몸이 번호 외우면은 다음 번호 어디지?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요. 코스 뛰다가 번호 외우니까 예. 예. 잊어버리면 길어질수록 예. 핸들링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포지션에서 가서 내가 여기서 어떤 핸들링하고 다음 포지션으로 어디로 이동할 거고 거기서 어떤 핸들링을 할 거고 그러면 자동으로 코스가 외워져. 그걸 네 번 하는 거예요. 그럼 풀코스가 되는 거예요. 풀코스 깔아놓고 연습하는 거는 빨리 스치게 만들고 힘든 거예요. 사실은 다섯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풀코스 안 뛰어도 됩니다. 그거는 선생님은 많은 걸 보이시니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외워져요. 내 몸의 움직임을 외우는 거예요. 번호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노하우예요. 그 핸들링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다섯 개씩 다섯 번 핸들링을 하는 거를 다섯 번도 아니지 핸들링 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하면은 이제는 전체 지도가 확 보여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전략들이 짜지는 거예요. 저는 풀코트 연습 안 시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비코스라고 하는 거 그 네모난 거를 두 개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서만 해도 다 충분한 거죠. 거죠. 예. 그래서 그 코스 안에서 처음에는 번호를 5번까지만 둬요. 나머지는 6, 7, 8, 9, 10까지 놔도 돼요. 코스가 바뀌어가지고 그 코스 물론 위치는 똑같지만 넘는 방향에 따라서 새로운 코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풀코스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게 왜 그렇게 뛰어다녀? 운동장 전체를 전력 질주를 해. 그것도 뭐 대회 보니까 이렇게 허들하고 허들 사이가 되게 넓더라고요. 그게 최소 5m 이상 돼야 돼. 소형견은 4.5m, 중대형견은 5m 이상 세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뛰면 지쳐요. 금방 지쳐요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좀 간격을 작게 해서 간격을 작게 하면은 내 핸들링이 더 예민해져야 돼요. 빨라지니까 나중에 그걸 넓게 하면 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특수장애물 같은 거는 어떻게 그 특수장애물이라니? 그 시소나 도구 콘택장애물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또 따로 하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타겟으로 먼저 가리키는 거죠. 타겟을 먼저 갖다 놓고 거기로 보내가지고 거기 딱 올라가도록 먼저 기록한 다음에 그 타겟을 컨택 장애물 그 밑에다 딱 갖다 놔요. 올라가는 데다 갖다 놓고 내려가는 데 갖다 놔요. 올라가는 데 그 터치를 해요. 그 몸의 그 리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질리치는 리듬이에요. 걔의 몸 움직임, 바디 어웨이니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확장이에요. 바디 어웨이니스에. 그래서 거기를 밟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거기를 밟고 내려가고 터치 존을 밟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타겟부 교육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계가 다 있어요. 엄청난데요.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아질리티는 그래서 1, 2년 해가지고는 여러 개들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잘하는 애들 있고 안 되는 개들은 방법을 또 바꿔야 되고 애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한 가지 방법만 주장하는 거는 내가 멍청한 거예요. 내가 방법을 다양하게 모르는 선생이에요. 주입식이에요. 주입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오보버 장님은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하셨던 건가요? 네. 예, 주말마다 가지고 계속 공부하시고 주로 핸들링 공부를 하셨고 교육은 내가 시켰고 네. 끝? 다 이해됐습니까? 네. 실제로 해보면은 또 노하우가 생기고 많은 경험이 되고 지식이 늘 거예요. 아 요즘에 너무 소심하고 섬세한 애들만 다루니까 힘들더라고요. 거기 오는 개들이 다 그렇죠. 네, 다.